왜? 진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그러니까 표정은 너무 고통스러워. 아 괜찮으시다면서? 아 괜찮아요.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불닭볶음면, 여기 앞에 있는데요. 불닭볶음면 인기에 주가가 한두 달 전에는 20만 원 정도였다가 순식간에 50만 원까지 오른 삼양식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난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떻게 이것도 안 먹어보고 이것도 안 먹어보고. 어떻게 이걸 안 먹어볼 수가 내가 있어? 내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트렌드에 둔감하다는 평을 받는 겁니다. 일단 불닭볶음면 이게 엄청 매운맛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이해할 순 없지만 저는. 근데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3월에 래퍼 미국의 유명한 래퍼 카디비 아시죠? 네.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을 리뷰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틱톡에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30분 동안 운전해서 사왔어. 그래서 먹어보더니 어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영상 이해를 할 수 없던 게 까르보 불닭 잘못 만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찬물하고 라면을 같이 넣고 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텍사스에 사는 어떤 귀여운 소녀가 생일 선물을 이렇게 까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우는데 왜냐하면은 쇼핑백에서 까르보 불닭 봉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막 바이럴을 타면서 이거 삼양이 삼양이 막 밴을 보내서 거기에 그 역조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잘 됐는데 이런 얘기가 또 뉴욕타임스에도 최근에 소개가 됐어요.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뉴욕타임스에는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고 그런데 이 맛이 뭐 고급스러운 맛이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실제로 그래요? 약간 이렇게 분식에 가까운 맛인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얘기한 거는 그 까르보나라를 만들려면 뭐 페코리코 로마노 치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건 한 봉지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였어요. 이런 인기 덕분에 삼양식품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2012년에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2011년에 입사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수술 끝나고 참 많이 먹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코빌 지수,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4,404 정도의 매운, 극도로 매운 라면이에요. 청양고추가 4,000 정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양고추 하나를 씹어 먹는 정도의 매운 라면인데 끔찍하네. 네. 이게 삼양식품의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2010년 봄에 딸이랑 같이 명동에 놀러 갔대요. 그런데 불닭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불닭집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매운 소스를 다 사와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2012년에 출시됐는데 사실 그때는 모두 반짝 인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불닭의 인기에는 그 즈음에 확산된 유튜브, 먹방, 챌린지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유튜브에 뭐 불닭볶음면 10개 한꺼번에 끓여서 먹기 이런 영상이 올라오거나 네. 미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외국인들이 먹고 매워하는 영상 이런 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많은 유튜버 영국 남자 같은 분들이 드셨고 그리고 또 BTS가 드셨고 그리고 또 이게 음식이 좀 맵다 보니까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게 또 유행을 탔어요. 이게 또 SNS에 맞잖아요. 내가 만든 맛있는 불닭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어떤 가게 보니까 이 불닭볶음 여러 개에다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오믈렛? 불닭볶음면 오믈렛을 만들어서 맛있어요. 그래서 팔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래서 매우니까 이게 치즈 우유 같은 거를 넣어 먹는 레시피가 입소문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이 굉장히 여기에 또 기민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삼양이 출시한 까르보 불닭. 그 치즈 분말, 크림 분말을 넣어서 좀 덜 맵게 만든 거예요. 매운맛이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좀 덜 맵잖아요. 그러니까 맵찔이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고 외국에서도 좀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미국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삼양이 2021년에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판매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출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동안은 한인이 많은 마트 등에 공급이 됐지만 작년부터 창고형 할인마트인 샘스클럽, 코스트코 등 미국의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에 입점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걸 사먹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특히 최근에. 네. 지금 뭐 주가도 22일 오전 지금 11시인데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51만 원. 샀어야 되는데. 51만 원이네요. 올해 1분기 삼양식품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삼양식품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어났습니다. 와. 이게 사실 매출은 아직 그 라면 업계 3강이라고 해요. 네. 농심 오뚜기가 비등비등하고 삼양이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삼양이 아직 농심 오뚜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삼양이 제일 높아요. 사실 이게 이런 가치, 영업이익 같은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한 주가는 좀 이미 삼양이 제일 1위로 굳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시총이 어떻게 돼요? 삼양 시총이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삼양 시총이 농심에 못 미쳤거든요. 이달 초부터 삼양이 가끔씩 농심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양 시총이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농심 2조 5천억 원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 쓸 때 9천억 원 차이였는데 더 늘어났네요. 이게 해외 판매 덕분이라고 해요.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전체 매출의 75%를 해외에서 거둬들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출 기업이 됐어요. 해외 매출이 83% 증가하는 동안 국내 매출은 10% 증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 매출 성장세도 있는데 해외 매출 성장세가 워낙에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대요. 3배. 중국에서도 194%. 여기도 3배죠. 네. 근데 이제 해외 판매 비중이 늘면 이게 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있어요? 약간 식품업계의 비밀인데 해외 판매는 수익성이 좋아요. 라면은 국내에서는 엄격히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이에요. 기재부 오래 출입하셨으니까 아시죠? 네. 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책정이 자유로워요. 미국 대형마트에서 까르보불닭 한 봉지가 제가 찾아봤는데 3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번들 말고 한 봉지 가격으로 그냥. 네. 한국 돈으로 오늘 환율로 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4,000원 받으면 라면을 그렇지. 누가 사 먹겠어요. 우리 지금 얼마지? 이거 제가 이렇게 컵이라서 좀 비싼데 이게 1,800원인가? 봉지는 1,000원 조금 넘어요. 그냥 일반적인 라면 가격인데 그러니까 마트에 잘 보이는 매대에 넣기 위한 한국에서는 그런 마케팅 경쟁도 식품업체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 마케팅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다 수출이잖아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간단 말이에요. 아,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이 돼요? 네, 맞습니다. 삼양은 해외 라인이 없어요. 전량 국내 라인에서 생산돼서 수출됩니다. 그래서 요즘 광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 효과도 사실 1분기에는 많이 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식품기업은 마진이 박한 구조예요. 어쩔 수 없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잘 됐다고 해요. 아, 올해 여기 잘 됐다라고 하는데 10%만 넘으면 와, 어떻게 했냐, 대박이다라고 하는데 올해 1분기에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찍어보세요. 모르겠는데? 찍어보세요. 한 20%? 맞습니다. 20.7% 1분기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또 많이 올랐어요. 삼양식품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오고 그 증권사 보고서에 전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음식료 업종 희대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잘 안 등장하는데 사실 그래서 막 목표 주가를 수배씩 올리고 그런 정도의 대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품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올해 1분기에 제일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곳이 삼양식품 그리고 오리온인데 오리온도 최근에 꼬북칩이 해외에서 터지면서 오리온도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이 60%가 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식품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삼양식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사실 삼양라면하고 그렇죠. 불닭볶음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불닭볶음면이 대표 브랜드죠. 그러니까 사실 농심은 뭐 신라면 뭐 너무 많잖아. 안성면도 그렇죠. 있고 뭐 네. 신라면 오뚜기. 네. 근데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불닭볶음면 자체의 브랜드 파워가 이미 강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의 신규 채널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현재 미국 라면 시장의 3대 회사가 일본의 토요스이산, 한국의 농심, 일본의 니신. 한국 라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농심이 최근에는 니신을 제치고 토요스이산에 도전을 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현재 불닭볶음면은 아직 후발주자예요. 네. 그래서 샘스클럽 입점률이 아직 8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샘스클럽이 이제 미국의 유통채널이요. 창고형 할인마트죠. 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 입점률도 50% 중반 수준. 월마트에도 입점을 해 있기는 한데 입점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반면에 농심은 샘스클럽, 코스트코, 월마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크로
네이버 같은 다른 유통 채널에도 들어가 있고, 마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라면 회사들은 미국 편의점까지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불닭볶음면이 채널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관건인데, 올해 일단 불닭볶음면은 미국에서 입점하는 마트를 늘릴 계획이래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불닭볶음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이 경남 밀양에 1공장을 세운 지 2년 만에 지금 밀양 2공장을 짓고 있고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가 완공이 되면은 캐파가 30% 정도 늘어나고 이게 전량 수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더 물량을 댈 수 있겠죠. 미국에서 지금 품기라고 하니. 불닭볶음면 수출이 더 늘어날 거다. 네, 이 브랜드 자체가 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불닭볶음면만 말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와, 다른 것들은? 앞으로 지금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잘 나가다가 살짝 사그라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 말고도 또 다른 제품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제품들도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삼양식품의 과제예요. 삼양식품이 최근에 맵탱 같은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 사실 크게 반응을 오지 않았죠.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매운맛을 가진 국물라면 제품도 앞으로 선보인다고 하고요. 지금 삼양식품 그룹이 최근에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고 그룹명을 바꿨어요. 아, 라운드 스퀘어요? 네, 식품을 뗐잖아요. 그 식품을 뗀 이유는 아마 라면 제조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푸드케어와 이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향후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이 신사업을 주도를 하는 게 그 김정수 부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3세 전병우 상무예요. 그 전병우 상무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어서 신사업에 성공을 시켜서 3세 경영 기반을 마련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아니 방금 이제 오너가 3세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삼양식품 사실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죠. 컸죠. 이세인 전 인장 전 회장과 그 아내인 김정수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아, 잠깐만.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다는 그 김정수 부회장? 맞습니다. 아, 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의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페이퍼 컴퍼니들이 납품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아, 49억 원 횡령 혐의군요. 네. 이거를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전인정 회장은 징역 3년, 김정수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횡령액이 5억을 넘으면 형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김정수 부회장은 특별 승인을 받아서 2021년 3월에 회사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정수 부회장은 작년에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재벌들이 사실 2세, 3세로 경영을 승계하고 기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편법,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많고, 경영을 맡아도 제대로 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삼양식품이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 삼양라면이 지금 불닭볶음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다들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3세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미래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실 삼양라면이 처음 생겼을 때 네, 그때는 맞아요. 서민들이 이제 꿀꿀이 좀 먹는 거 너무 보기 힘들어서 이런 거 좀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라면을 직접 들여와서 라면 제조법도 배워와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라면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중윤 명예회장이 그때 그렇게 그쵸? 라면을 그렇게 들여왔다고 하죠. 야, 창업 당시에 그런 마음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한테 친숙한 그런 라면 기업, 또 나아가서는 좀 글로벌 식품 기업 이렇게까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가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